이쁘기까지 하네. 이쁘신 건 아까부터 이쁘셨고. 쉬어 있는 간절한 목소리. 모르는 분이야.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민 형한테 할 것 같아. 아, 이상민 씨한테 한마디 하셔도 아니, 좋습니다. 어, 예. 우와, 이쪽을 모르시네요. 진짜 몰라. 알수 진짜 몰라. 아, 왜 나 모르겠다. 아, 뭐길래. 답답해 죽겠어. 안녕하세요. 4년 전에 압구정 로데오에서 제 엔지니어 분이랑 같이 한번 뵀었었어요. 아, 누구? 상민 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고 엔지니어를 알 정도면. 버블 시스터즈 바보처럼 불렀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셨나 봐요. 상민 형 기억나세요? 빨리. 그게 아니고 미안하다 그래요 그냥. 기억났다. 길어요 빨리. 그땐 뭐 절 놓치셨지만 오늘은 놓치지 마세요. 간절하잖아요. 간절해. 아 지금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? 안 나요. 아직도 안 나요? 이상민이 놓친 4년 전 그녀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간절해. 간절하면 거짓말하지 않아. 금방 놓칠 것 같잖아. 오! 립. 표정 연기가 좋은데. 운동도 하시면서 노래도 잘하시는 분이신가? 이상민이 놓친 4년 전 그녀! 이상민 씨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련해서 대표님 스타일이 아니에요. 오, 입을 풀었어! 실력자 같아요.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오! 아니, 나오는 사람! 아, 나 몰라! 분명히 뭐가 있어. 모르는 분이야. 오늘은 놓치지 마세요. 오! 실력자네. 왜 기억 못해요? 엔지니어는 기억이 나. 엔지니어는 있었어. 그리고 엔지니어랑 같이 왔다는 얘기에 내가 지금 되게 아니, 이제 솔직히 마음을 했고. 엔지니어는 있었어. 그리고 엔지니어랑 같이 왔다는 얘기에 내가 지금 형 이제 솔직히 마음을 했고요. 갈수록 시간도 그 모습도 너무 귀여워. 자 이렇게 해서 이상민 씨 4년 전 그녀는 끝났습니다. 아 난 정말 와 린 씨보다 감정은 린 씨보다 더 했어. 감성 부자네 감성. 저희가 마지막까지. 그리고 이상민 씨, 네. 갑자기 아, 기억나는 엔지니어 느낌이 있네. 그럼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아니요, 저는 엔지니어, 진짜 딱 엔지니어하고 나만 있었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순간 와, 이건 내가 정말 불안하다. 디테일한 설정이... 존박 씨는 지금 그래도 좀 놀라셨어요. 충격인가요? 예, 예, 아 약간 충격적이었어요. 그 음치신데 예. 약간 차원이 다른 음치셔서 와 정말 오늘 나온 음치 중에 1등! 예, 1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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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 지금 3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만 계셔서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. 예, 운동하시는 분 아니냐는 예. 추측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. 맞아. 사실 예. 머슬마니아 그래. 맞잖아! 진짜! 2016년 머슬마니아 모델 그랑프리 챔피언이고요. 야! 1등! 자세도 1등, 음치도 1등. 와, 다 1등이시네. 오, 예쁘다! 대박이다! 오! 아, 기름! 어우, 막 눈빛까지 막 쏘시네. 예. 아까 그 눈빛이 혼자 이렇게 연습하고 계셨네요, 이게. 혼자. 이상민이 놓친 4년 전 그녀는?